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일단 이번 주에 11월에 새로운 거래일이 또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데일리 온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름을 살짝 헷갈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일단 오늘 11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시장을 어느 정도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보다 시장이 더 빠질까? 여기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추세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추세는 현재 누가 봐도 하방 추세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하방으로 한 5에서 10% 정도는 더 열려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어쨌든 발바닥에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무릎 정도에서만 사도 괜찮거든요. 어쨌든 발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긴 할 거니까.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자금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하거나 보유하고 계시다면 일단은 홀딩 전략을 짜시는 게 맞는 위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시장의 악재는 많습니다. 미국의 뭐 국채금리, 10년물 이제 5년 5%에 좀 육박하다라는 부분. 미국의 국채금리는 이제 세계 채권지수의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은 기업이 이제 자금을 빌릴 때 5%를 기준으로 자금을 빌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 같은 경우 대출금리가 현재 5.2%예요. 대기업이 그렇다는 건 중소기업은 6%, 7%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빌려서 이익을 내려면 그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활동하기에는 당연히 어려운 여건이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 그리고 이스라엘 뭐 가자지구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부각이 되죠. 원래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니까 별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시각이 많긴 한데 이게 중동 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약간 예외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재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것은 맞고요. 추가적으로 요즘에 2차 전지주가 굉장히 낙폭이 좀 컸었잖아요. 근데 간밤에 이제 테슬라가 또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2차 전지주가 추가적인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리스크도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GM도 이제 전기차 생산 목표를 하향 조정 했고요. 이따가 테슬라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파나소닉도 배터리 생산량을 좀 줄이겠다라고 그렇죠.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업체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모습인데 지금 보면은 그 올해 초 기준으로 볼 때 국내 2차 전지주의 시가총액 합계가 삼성전자랑 비슷해요. 그만큼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다시 말하면 결국 2차 전지주가 반등해야 지수가 반등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2차 전지주가 어쨌든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부담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수가 이제 바닥에 거의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결국 PBR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이제 선행 PBR 12개월 기준으로 0.8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최근 20년간 코스피 PBR이 0.8 밑에 있었던 적이 딱 두 번 있어요. 첫 번째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2008년이고요. 2020년 코로나 사태입니다. 두 상황에서만 이제 0.8을 하회했고 1년 내로 빠르게 회복이 됐어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쨌든 경험이라는 걸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항상 PBR 얘기하니까 뭐 맨날 PBR 얘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정확했었던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내 증시가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고요. 환율이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이 싸요.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트리거 하나만 돌아서면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살 수 있는 여건은 형성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워낙 많이 빠졌죠. 1개월간 거의 10% 정도 빠졌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지수 하락률 대비 2배 정도 빠진 겁니다. 역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올 여건은 있다. 그래서 종합하면 악재가 해소된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런 악재들이 대부분 주가에 반영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크게 이제 여기서 더 나올 악재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만간 지수는 어쨌든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사실 시장이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FOMC가 진행이 됩니다. 미국의 현지 시각 화요일과 수요일 양일간 FOMC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요 FOMC가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되면 파월 의장이 30분간 기자회견을 네. 할 예정인데 사실 요 이벤트를 가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사실 시장에 또 여러 가지 좀 타격을 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것들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FOMC 이후에는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거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9월 CPI 같은 경우 3.7%로 완만하게 하향되는 추세인데 내년 미국의 물가 전망이 3.5% 여전히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는 당연히 물 건너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컨센서스니까 동결할 것 같은데 12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할 확률이 조금이지만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다이먼 JP모건 CEO가 금리 1%포인트 추가 인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언급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언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연준이 물가 인상이 단기적일 것이다 라고 2년 전에 말했는데 이게 이제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금리를 더 빨리 크게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을 표시한 건데 보통 이렇게 약간 이제 공격적인 언급이 나올 때가 시장의 저점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금리가 1%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한 차례 정말 많으면 두 차례 정도 인상해서 끝날 거니까 어쨌든 금리 정점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번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는 최대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 파월 의장이 이제 매파적 동결을 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결을 하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기자회견 거기서 분명히 매파적인 언급을 할 거예요. 지금은 동결하지만 물가가 높기 때문에 언제든 올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항상 이제 시장이 두려워했던 건데 이 매파적 동결이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전에 FOMC 회의에서도 충분히 나왔고 이번에도 시장은 예상하고 있어요. 이 매파적 동결 같은 경우에도 몇 개월 정도 언론에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번 매파적 동결에는 그렇게 크게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더 완화적인 언급이 나올 수도 있고 매파적인 언급이 나와도 시장이 충분히 적응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이 좀 안정돼서 반등을 한다면 이제 두 가지 지표를 같이 보시는 게 좋겠죠. 유가랑 금값, 국제유가랑 금값이 하향 안정되면서 시장이 올라가면 네, 시장의 신뢰도는 더 높아집니다. 근데 지금 유가랑 금값이 아직은 잡히지 않았죠. 상방이 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할 때 이제 유가와 금값이 안정되면서 반등하면 조금 더 반등의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FOMC 당일날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당일에는 흔들릴 수 있죠. 항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파적인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FOMC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직후 이때는 이제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FOMC로 인한 조정의 마무리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좀 반등하는 힘을 가져가지 않을까. FOMC를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다른 중요 이슈가 있습니다. FOMC 그리고 애플 실적이 사실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 FOMC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건 애플 실적이다라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 보수적이라는 건 아니고 이제 애플의 주가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실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3분기 EPS 1.39달러가 전망이 되는데요.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정도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이제 애플이 실적 전망치를 항상 상회하는 약간의 서프라이즈를 내왔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를 충족시키는 선에서만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생각보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컨센서스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 애플이었는데 이번에는 컨센서스를 충족시킨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향후 전망도 좀 부정적인 부분이 아이폰 15에 대한 판매가 좀 부진하죠.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잘 팔립니다. 근데 중국 시장에서는 분명히 좀 덜 팔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이폰 14 대비해서 판매량이 한 5% 정도 현재 감소한 모습이고요. 중국의 이제 화웨이 메이트 60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애국 소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이죠. 그래서 아이폰 전체 매출의 거의 24% 정도가 중국 매출입니다. 그래서 중국 부분에서 매출이 부진하다라는 것은 어쨌든 아이폰 매출 부진 그리고 아이폰이 애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애플 매출 부진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아이폰 15에 대한 가격 인하 정책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될 수도 있죠. 아이폰 15가 현재 중국의 그 타오바오에서 800위안 정도 할인 판매됩니다. 한국 돈으로 15만 원 정도 할인되는 건데 이게 이제 출시 한 달 만에 할인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할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팀쿡 CEO가 중국 청두 애플 스토어를 직접 방문했어요. 이것은 그만큼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위기감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미국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국 소비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애플의 뭐 연말이라든지 내년 실적에는 다소 이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애플의 이제 향후 기대감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폴더블인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폴더블 스마트폰이 대세인데 애플은 아직까지도 제품을 내놓지 않고 있죠. 근데 지금 언론에 따르면 애플이 이제 폴더블 아이패드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소규모 생산을 위해서 생산업체와 협의 중이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아이패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2025년부터는 이제 대량 생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에 따라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살펴봤을 때 역시 이제 패널 공급 업체인 LG 디스플레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용 OLED 패널 메인 공급사고요. 아이패드의 패널 판매 단가가 아이폰 15보다 3배 이상 높아요. 그만큼 이제 고급화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 디스플레이가 그만큼 또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LG 디스플레이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또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1월에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또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이벤트가 블랙 프라이데이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소비는 아마 잘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제 소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9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물론 2개월 연속 하락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9월의 수치가 103이었고요. 전달 수정치 108.7에서 하락한 것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하기는 했어요. 역시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소비자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수치가 103이라는 겁니다. 100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미국의 그 소비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국 소비 점검 보고서인데 22일 날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 이후에 빠르게 회복된 고용 시장이라든지 뭐 임금 상승, 초과 저축 때문에 미국 소비가 양호하다라고 밝혔고 또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개선이 됐다라는 말들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미국의 소비를 여전히 견고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물론 이제 향후에 임금 상승 둔화라든지 신용 긴축 이런 것 때문에 가계 소비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네,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소비가 어쨌든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는 역시 그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과 모바일에 집중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글로벌 쇼핑 앱 사용 시간이 500억 시간을 돌파할 것 같은데 이게 2020년 대비해서 42%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쇼핑이 완전히 이제 모바일과 온라인 쪽으로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축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 또 중국의 광군제 11월 11일부터 시작되고 요건 이제 잘 안 알려진 건데 인도의 축제가 있습니다. 인도의 축제가 디왈리라는 건데 11월 10일부터 시작되고요. 요게 한국의 추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인도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인도의 소비 효과도 또 기대를 한다면 요런 부분들이 또 유통주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국내 유통주가 워낙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국내 유통업지수를 보시면 올해 고점 대비 20%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컸고요. 시장 대비해서 하방경직성도 요즘에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을 것 로 보고 있으니까 현재 위치에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탑픽으로는 이제 이마트입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900억 정도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비용 절감을 많이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온라인이죠. SSG.com 그리고 G마켓에 대한 매출 끌어올려지는 부분들 남아 있고 수급도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유통주 관심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관련 이슈도 짚고 갈 텐데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출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물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미뤄온 거긴 하고 네네. 아마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은 그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미뤄왔어요. 2021년 출시 예정이었는데 두 차례 정도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하겠다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수준까지 거의 온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번에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긴 해요. 그쵸.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날짜가 못 박혔죠. 11월 30일이기 때문에 네. 네, 이번에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워낙에 말을 많이 바꾸기는 하지만 또 이번에는 2년 동안 미뤄왔던 상황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는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이버트럭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 기대를
하고 있냐면 기존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이버 트럭이 이제 테슬라의 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사이버 트럭이 수익성 확보까지는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이제 기대감을 좀 낮추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죠. 이게 사이버 트럭이 나오게 된다면 6만에서 7만 달러, 한국 돈으로 8천만에서 9천만 원, 엄청 고가입니다. 네, 지금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팔릴 것이다. 실제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때까지는 1년 반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언급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망감도 지금 테슬라 주가에는 반영돼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반대로 보면 사이버 트럭이 어쨌든 11월 만에 나왔을 때 정말 소기의 성과만 내도 테슬라의 주가를 반등시킬 여력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는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 저가형 전기차 모델 2의 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형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량과 저비용의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서 생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 시장 가격은 2만 5천 달러 수준으로 한국 돈으로 보면 3천만 원 초반입니다. 근데 지금 그 테슬라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테슬라 구매 이유를 물어보면 디자인이라는 말이 좀 많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디자인으로는 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요 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을 많이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3천만 원 초반대에 그 테슬라의 이쁜 디자인을 같이 가져가면서 또 저가로도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요 소형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의 주가에는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파나소닉 홀딩스가 글로벌 전기차 수요 감소 때문에 배터리 생산을 줄이겠다. 특히 이제 파나소닉 테슬라의 배터리를 주로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리스크가 돼서 테슬라가 한 번 더 이제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현재 250달러 수준에서 190달러까지 정말 빠르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20% 이상 이제 급락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물론 추세적인 하락이라는 건 무시 못하니까 하단은 조금 더 열려있지만 현재 위치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홀딩하고 반등을 좀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끝으로 이제 테슬라가 그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다수의 운전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강점인데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그 차가 거리를 돌아다니게 되면 주행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테슬라가 이 주행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글로벌 사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율주행 차로서의 또 매력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적인 가치로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